야, 흔들리기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 것인가? 뭐 소개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 이벤트와 함께 또 엄청난 이 핸드폰 신제품과 함께 또 엄청난 가성비 넘치는 요금제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누르셔야만 합니다. 갤럭시 A 시리즈 중에 그중에 굉장히 또 기대작이죠. 갤럭시 A53이 출시했습니다. 53 불고기 아니지롱. 아, 재밌다 재밌어. 갤럭시 S 시리즈는 제가 리뷰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 A 시리즈는 처음이고요. A 시리즈 또 많이 또 사용들 하시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가성비 넘치는 단말기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단순히 가성비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 갤럭시 A53과 함께 개통만 해도 여러분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버즈 2를 그냥 드리는 가성비 넘치는 요금제도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또 엄청난 이벤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갤럭시 A53을 무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총 6대를 우리 이상호TV 구독자분들께 쏘겠습니다. 박수! 됐어, 해냈어. 이상호TV에서 이만큼 해냈어. 혹시나 너무 6대? 내가 당첨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인 충전하시라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무려 200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 206분에게 엄청난 행운을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 LG 유플러스에서도 이렇게 제작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이벤트 신청하시는지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차분하게 감상을 해보시죠. 자, 그럼 갤럭시 A53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상이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어요. 어썸 블랙, 어썸 화이트, 어썸 블루. 3가지 색상 다 너무 예쁘고 사실 화이트랑 블랙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블랙도 특히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죠? 파스텔톤의 어썸 블루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색깔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가지 색상의 출고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99,500원.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쓸 수 있는 기능들 충분히 있고요. 뭐 보기에도 굉장히 예쁘죠. 일단은 전면을 보시면은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친구도 120Hz예요. 그래서 주사율이 굉장히 좋아서 부드러운 화면으로 퍼포먼스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전면 보시면은 최대 밝기가 800니트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면 위쪽에 보시면 3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컨트롤 디자인이죠. 그리고 베젤 자체가 굉장히 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카메라 자체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 스며든 느낌인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카메라 기능이 떨어지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4개의 플래시까지 있는 거고요. 보여드리면 맨 위쪽에 있는 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그리고 가운데 게 메인 카메라 64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고요. 손떨방 기능이 있습니다. OIS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 밑에가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플래시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접사 카메라 500만 화소를 자랑합니다. 카메라 기능 자체는 뭐 어느 핸드폰 기종에 못지않게 굉장히 다 담아놨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카메라 기능 들어가면 단순한 이제 사진 촬영들 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 폰 모드까지 들어갑니다. 특히나 재미있는 거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AI 지우개 기능,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진에서 뭐 불필요한 피사체나 지우고 싶은 피사체를 그냥 지우는 기능이에요. 보여드리면 제가 버즈와 와치를 찍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버즈를 지우면 자, 이렇게 AI 지우개로 들어가서 지우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해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설치해주고 지우기 눌러주면은 버즈 어디 갔니? 와, 깔끔하게 지워지네.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볼트론 5마리 사자 가져왔거든요. 요거도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지워볼게요. 색감이 쨍한 사자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아,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5마리를 어떤 사자를 한번 없애볼까요? 자, 들어가셔가지고 편집에서 이렇게 AI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뭐 일단은 가장 가운데 있는 흑사자부터 한번 지워볼까요? 이 정도. 컨트롤이 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흑사자 뭐 이렇게 지워요. 만약에 지우기를 눌러주면 감쪽같이 네, 지워집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지워볼게요. 이번에는 네, 여기 빨간 사자랑 이 황색 사자 다 같이 지워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저기 이렇게 그냥 딱 네, 가둔 상태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사라졌어요. 짜잔! 이제는 뭐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그죠? 네,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최초로 AI 지우개 기능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자, 보급형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과하게 좋죠. 사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리마스터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야, 카메라가 좋아서 흔들리게 찍기도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사진을 뭐 몇 장 찍다 보면 흔들린 사진들은 다 지우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내가 너무 괜찮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한 장밖에 못 건졌어. 근데 흔들렸어. 그럴 때는 리마스터 기능으로 후보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리마스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요, 좀 흐릿하거나 좀 흔들린 사진 같은 게 어느 정도 후보정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뭐 보정이 되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 정수기랑 요 의자들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우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덜 흔들린 사진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그 물결문이 생기잖아요. 그거도 이 리마스터로 보정이 되더라고요. 뭐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뭐 안에 뭐 그런 주사율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방수 방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IP67 등급이에요. 방진이 6이고 방수가 7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뭐 어떤 먼지든지 거의 완벽 차단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방수가 7등급이란 얘기는 1m 수심에서 30분 정도 담궜을 때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생활 방수는 분명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이어폰 잭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뭔가 방수 방진이 좀 더 잘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께 자체도 좀 얇아진 네, 외형입니다. 자, 그리고 충전도요 25W 고속 충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줬고, 배터리 자체도 5000mAh 대용량 5000mAh로 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사율도 좋고 IP 등급도 높고 카메라 성능도 좋은데 배터리까지 빵빵한 이 갤럭시 A53을 유플러스와 함께 아주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요금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갤럭시 완성 이벤트 소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다이렉트 65 갤럭시 팩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갤럭시 팩 버전으로 나눠지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팩 버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갤럭시 워치 4랑 버즈2 받을래? 아니면은 넷플릭스랑 유튜브 프리미엄 공짜로 볼래?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팩이 지금 워치 4랑 지금 버즈2를 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가 아니고 둘 다 주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팩이 조금 더 뭐 땡기기는 합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는 관심 없고 그냥 영상 OTT 서비스 보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팩을 선택을 하시면 그 둘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월 뭐 2만 원 정도 꼴로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 뭐 2명, 3명 보는 거 있잖아요. 베이직 말고 조금 더 이제 단계를 올리시면 그거는 이제 추가 요금은 내셔야 된다는 거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금은 65,000원입니다. 두 개 뭐 버전 다 동일하고요. 좋은 거는 네, 뭐 약정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65 요금제다 보니까 음성 통화도 무제한이고 5G 데이터 자체가 무제한입니다.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쓰고 막 와이파이 안 잡아서 쓰는 저에게도 굉장히 이 무제한 5G 요금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뭐 갤럭시 탭이나 뭐 이런 태블릿 PC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컨 디바이스도 월 통신비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죠? 요금이 원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휴사를 저희가 이제 한 7개 정도 있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티, GS25, 옥션지마켓, 요기요, 하나멤버스, GS 프레시문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월 10,000원의 쇼핑 쿠폰팩을 또 드립니다. 이게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4개월 동안. 5G 다이렉트 65 갤럭시팩 요금제에 이어서 요거보다 나는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TE 다이렉트 45 요금제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게 45 요금제잖아요. 원래 그러면 요금이 45,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할인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39,700원에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역시도 약정은 없고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또 그런 점이 있고, 역시 또 제휴사 쇼핑 쿠폰팩도 똑같이 한 개를 선택을 하셔서 최대 24개월 동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 무제한은 아니고요. 매일 데이터를 5기가씩 주고, 테더링 데이터는 이렇게 한 달 통틀어서 10기가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음성통화는 무제한이고요. 5G 다이렉트 65 갤럭시팩 요금제와 LTE 다이렉트 45 요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갤럭시 완성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 좋아요 누른 화면을 캡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영상 지금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구글 폼이 있습니다. 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그 구글 폼에 업로드를 하시면 참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랜덤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갤럭시 A53을 드리고요. 또 무려 20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갤럭시 A53 당첨자분은요, 다이렉트 요금제에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이렉트 45 요금제만 해도, 그죠? 3개월 쓰셔도 12만 원이니까 사실 손해볼 거는 전혀 없습니다. 3개월 딱 쓰시고 해제하셔도 좋고, 쓰다 보니까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품질이 좋아, 또 혜택도 좋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65 요금제로 넘어가셨을 때는 이 친구들도 미리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왕이면 아예 LG 유플러스 갤럭시팩 요금제, 그 중에서, 그죠, 65 갤럭시팩 요금제로 가셔가지고 이 2개까지 해가지고 이 갤럭시 풀 세팅,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가성비 조합이지 않겠습니까?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금제 소개해드린 건 이 오프라인에서는 따로 보실 수가 없어요. 유플러스 온라인 공식몰인 유플러스 샵에서만 판매하고 구매 가능한 요금제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플러스 샵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A53 단말기와 또 그에 걸맞는 아주 가성비 좋은 요금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서둘러 주시고요. 혹시나 나 핸드폰 바꿀 때 됐다, 나는 좀 이런 혜택이 좀 땡긴다 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좋아요를 진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